회사가 더 큰 놀이터가 대한 거지. 힘들다고는 생각지가 않아요. 음식 할 때. 젊은 시절부터 일복이 많았다는 조혜령 사장님. 그런데 알고 보면 그냥 생긴 일복이 아닙니다. 나주 묵사고우 시장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두 달하고 이틀 됐어요. 장하고 시장이다 보니까 좀 쉬운 말이 좋지 않을까. 매일 시장에 밥 먹자로 와라 이렇게 밥 먹자 뭐 이런 식이 좀 좋을 것 같아서 밥 먹자로 한 거예요. 뼈다귀, 김치찌개, 제가 자신 있는 추어탕. 모두 집에서 가족에게 자주 만들어주던 음식이랍니다. 이게 했으면 좀 오래 전에 했어야 했는데 애기 아빠가 말을 안 들어줬어. 나는 가서 놀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나이가 먹으면 어디 가서 놀 수도 없고 이번에도 내가 말을 하니까 뭐 사람도 없을 것인지 거기를 가서 장사를 하려고 그냥 그래서 아무 대꾸도 않고 이제 이번에는 내가 이기고 나온 거지. 남편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항상 밥때가 되면 손님들로 가득 차는데요. 심지어 정식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주문이 들어왔다고요. 저는 개업을 30일로 나를 받아놓은 거예요. 정리가 한 22일 날 정도 이게 이제 물도 정리가 되고 가스도 정리가 되고 다 했어.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거의 다 됐구나 했는데 23일 날 지금 여기 공사하신 사장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23일 날. 그래서 24일 날부터 밥을 좀 해달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맛집을 몇 집을 가봐야 내가 뭐 김치찌개도 좀 먹어보고 나 혼자 하는 것만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랬더니 갈 시간도 없이 그냥 일을 하게 돼버리네. 그래갖고 이제 25일 날부터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거기도 밥도 해야지 손님도 받아야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처음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나신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지금 손님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 그대로 놀이터 만드시려고 했는데 예, 놀이터가 더 큰 놀이터가 대한 거죠. 시장에서 제일 먼저 불을 밝힌다는 조혜령 사장님의 가게. 아직 새벽 4시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장사를 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닌가요? 예, 한 10시 40분까지 제가 밥을 해서 준비가 딱 돼야 되거든요. 도시락이 몇 개나 가는 거예요? 한 보통 하기에 한 30개쯤 나가요. 30개도 나가고 또 날마다 틀리거든요. 보통 요새 30개씩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 40개 나갈 때도 있고 인근 공사 현장 직원들의 점심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는데요. 혼자서 3~40인분의 도시락을 싸는 일이 쉽지 않다고요. 혼자 하다 보니까 뭐 양념을 썰어도 좀 시간이 걸리고 뭐를 해도 시간이 걸려서 내가 좀 빨리 나와서 이 시간을 채우자 해서 좀 빨리 4시에 나와요. 힘들어도 대충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와 사장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똑같은 도시락을 먹지 않도록 국과 반찬도 매일 바꿔 만든다고 합니다. 뭐 사러 오셨어요? 참치 사러요. 김치찌개 아니요. 김치찌개 원래 메뉴에 있잖아요. 네? 응. 아니 그 메뉴로 해주지 말고 그 일하신 분들이 이것으로 해주세요. 참치 김치찌개로? 참치 김치찌개로. 직원 중에 돼지고기를 못 먹는 외국인들도 있어 참치 김치찌개를 요청했다는데요. 사장님이 그 부탁을 흔쾌히 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사장님이 해주시니까 매일매일 여기서 도시락 시켜서 먹는 거네요. 네, 지금 계속 뭐 말은 계속 하신다고 해요. 드디어 도시락에 들어갈 음식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의 반찬 칸이 무려 6개나 됩니다. 맛, 색, 영양까지 고려해 선별한 6종의 반찬을 매일 바꿔가며 담는다는데요. 사장님의 남다른 배려는 찌개에서도 느껴집니다.
그거는 따로 조리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한 번에 넣으면 많이 부서지니까. 다진 파를 솔솔 뿌려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사장님의 솜씨, 가게를 연 지 두 달밖에 안 됐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일을 하며 집안 살림까지 꾸려나간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인가 봅니다. 사장님, 손님 곁을 떠나지 않는데요. 단골 분이세요? 애기 아빠고. 아, 사장님이시구나. 애기 아빠. 애기 아빠. 아, 야, 좋다기도 늘 없나. 음식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보통 뭐 가정 일에서도 성격이 급해갖고 다 그냥 잘해요. 독학생님은? 아이고, 별로 이쁜 형수 만나는데 반찬도 잘하지. 점심을 핑계 삼아 들른 남편, 도움이 필요한 곳이 없나 둘러봅니다. 팀장님이 도구를 다 갖다 줬어. 내가 평소 하나 만들려면 자재 좀 갖고 오셔야겠지. 뭐든 알아서 해결하는 사장님. 방앗간을 할 때도 그랬다는데요. 오, 방앗간 손님이 다 접어지면 내가 이제 차를 꽂고 배달하고 배시로 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허리가 내가 2000년도에 허리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싹 접어버린 거예요. 방앗간이고 가수원이고 다 접어버린 거예요. 새 아이들을 돌보면서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엄마의 그런 노력 덕분인지 삼남매 모두 잘 자라주었다는데요. 이젠 아이들이 아닌 나를 위해 일이 하고 싶어졌답니다. 저는 놀고는 못 있어요. 성질이 좀 돌아다니는 듯해. 나주 묵사고을 시장과 인연을 맺은 연유도 궁금한데요. 아, 어느 날 여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가게가 참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10개월 전인가 이거를 찜을 해놨지. 시장을 보러 나올 때마다 눈여겨봤던 가게. 이제는 사장님의 놀이터, 아니 일터가 됐습니다. 김치를 되게 자주 담그세요? 네, 자주 담아야 돼요. 얼마만 담으시나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담을까요? 이 정도 똑같이 담아요. 네. 원래 놀이터를 하려고 했는지 지금 이렇게 일이 많아져가지고. 아니, 새벽 4시에 나오시고 몇 시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제는 9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일이 좀 없으면 좀 빨리 한 8시에 나 들어가고, 일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늦어야 돼요. 고된 하루 일과가 지치고 힘들 법도 한데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얼굴이 밝아졌대요. 일을 하다 보면 피로를 느낄 새가 없다고 합니다. 일복이 원래 많은 사람이라 어디 가나 일이 많아요. 힘들다고는 생각지가 않아요. 음식할 때 손님들이 늘 주라가면 더 기분이 좋지. 갓 담은 김치가 바로 손님상에 올랐는데요. 뭐 드려요? 김치요. 김치요? 김치요. 김치 맛있다고 많이 가져가시죠. 젊은 시절부터 일복이 많았다는 조혜령 사장님. 그런데 알고 보면 그냥 생긴 일복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지역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요. 학교 교육위원으로 교육 발전에도 힘을 보태왔다는데요. 고향인 해남보다 나주 사람들과 더 끈끈한 정을 나누며 살아왔답니다. 그렇게 쌓인 인연들이 사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돕고 있는 것이겠죠. 행복한 마음으로 만드는 사장님의 음식. 그 중에서도 최고 인기는 추어탕이라는데요. 일단 한번 맛을 보면 숟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답니다. 알고 보고 맛있어요. 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먹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밥 먹자 너무 맛있다고 자주 옵니다. 맛깔스러운 반찬들까지 완벽한 한상입니다.
저는 비법이 없어요. 원래 뭐 레시피도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을 가서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반찬도 제가 뭐 빨간 고추도 쓰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색깔을 쓰는 이유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좀 보기가 좋아야 사람이 한번 집어먹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반찬이 그냥 무조건 쭈물쭈물 해놓으면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이제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는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해요. 드신 분들이 말씀하셔요. 이 걸쭉한 맛이 어떻게 나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들깨가루를 많이 넣는다고 조금 많이 넣는 편이라고 그래요. 아주 국물이었는데 이제 이게 걸쭉해졌어요. 이게 끓여 후 끓여놓으면요 더 걸쭉해져요. 그야말로 나 홀로 만든 레시피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데요. 남다른 요리감은 누굴 닮은 걸까요? 그럼 엄마가 음식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잘 몰라요. 제가 12살 때 엄마를 잃어서. 근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좀 솜씨가 좋으셨어. 왜 그러냐면 뭐 밭에 가서 콩밭에 그 옛날에 콩밭에 그 엇가리 배추 넣어놓잖아요. 그럼 가서 된장만 갖고 가서 쭈물쭈물 해놔도 맛있더라고요. 내가 할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니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손맛이 할머니를 닮았는가 싶어야 해요. 네, 제가 혼자 생각해. 반가운 이들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오늘 다른 분이 도와주러 오셨나 봐요. 우리 며느리예요. 아. 예, 예. 타지에 사는 며느리가 손주들과 함께 놀러 온 것인데요. 김치찌개나 약간 핸드폰 많이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먹어보면 어때? 다른 데서 다 먹는 거랑 달라요? 너무 맛있다. 엄마 저거 열무 할까요? 어 열무 다듬어. 꼬다리 따. 꼬다리 따고 반틀 나나 전잎 띄고 가운데요? 혼자 일하는 어머니의 일손을 돕느라 며느리도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아, 뭐 타등물 해도 돼요? 아 이제 너무 큰 게.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네. 제 엄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처럼 엄마죠 뭐 시어머니도. 삼남매 모두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하면서 대가족이 됐다는데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울 땐 서로 힘이 되어준답니다. 쉬는 날 일부러 내려와 일을 돕는 모습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별로 그렇게 허리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제 몸 건강하고 우리 애들 좀 다 우리 애들은 지금은 다 잘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건강이 최고겠죠.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를 가게를 차려놓고 만약에 손님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울해지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와도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막 찡그리고 그러든 않잖아요. 예, 웃고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시장 식구들도 너무 얼굴이 밝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장사가 안 되면 찡그리고 다. 내가 찡그리지도 원래 아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게 제 바람은 하여튼 제가 건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딸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사는 것이 더 즐거워졌다는 사장님. 맛있는 밥상을 차리기 위해 그녀의 하루는 오늘도 분주합니다. 일복 터진 조회장 인생 화이팅!